안녕하세요. 나주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적이에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인텔 제품은 제품별로 프레임이 똑같은 클럭에서 어느 정도 나온지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라이젠 컨텐츠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 소리를 했어요. 라이젠은 8코어 제품, 6코어 제품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다. 그래서 6코어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진짜 6코어 11스레드 2600X하고 8코어 16스레드 2700X랑 차이가 거의 없는지 해서 내가 진짜 찾아봤어. 배그벤치가 여기 보면 있어요. K4종 거를 봤는데 K4종 이 벤치가 9세대 나오고 나서 벤치한 건데 4.0으로 동클럭 맞추고 벤치한 겁니다. 울트라로 벤치했고 FHD인데 여기 보시면 2700X랑 2600X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하위 1퍼 프레임도 동일하고 평균 프레임도 1이에요. 120에서 1 차이면 1% 차이도 안 나죠? 이거 보고 어? 이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위를 봤습니다. 제가 벤치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 제가 얼마 전에 벤치에서 보여드렸던 거는 8코어 제품이랑 6코어 제품이랑 하위 1% 프레임이 몇 퍼 차이 났죠? 8%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차이가 1프레임 차이 납니다. 뭔가 벤치 구간이 CPU 병목이 아니고 그래픽카드 병목이 걸리는 구간에서 테스트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글카 병목이 좀 많이 걸리는 구간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2600X와 2700X를 벤치를 하겠습니다. 라이젠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2600X, 2600 똑같은 제품이에요. 클럭만 다르고 PBO가 지원되고 안 되고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오버를 4.0을 똑같이 매기고 동클럭에서 벤치를 하면 2600이나 2600X랑 동급 제품이에요. 완전 똑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2600X로 벤치를 할 거고요. 4.0 오버를 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0X, 2700X 둘 다. 실제로는 2600X보다는 2700X가 조금 더 제가 지금 계속 저도 라이젠 테스트를 해봤지만 수율이 조금 더 2700X 쪽이 좋았어요. 근데 이건 뭐 단일 제품이라서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반 커뮤니티 오버클럭 게시판들 둘러보시면 2600X나 2600이 수율이 쭉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700X는 대부분 4.0 그 위까지 다 넣는데 6코어 12스레드 제품들은 4.0도 못 넣는 제품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저는 맞춰 가지고 벤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코어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번에 인텔 제품 제가 벤치를 했을 때 문제가 하나 뭐였냐면 9900K와 9700K 프레임 차이가 1% 나는 이유가 저는 스레드 때문이라고 일 거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했었는데 댓글에서는 제가 정정을 했었죠. 캐시 용량 때문인 것 같다. 스레드 때문에 그런 프레임 차이가 생긴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그때 벤치가 조금 잘못됐던 게 제품별로는 캐시 용량도 달라요. 코어 스레드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동클럭을 맞추더라도 캐시 용량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품별 코어 스레드도 다르지만 캐시 용량 때문에도 프레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2700X와 2600X는 제가 벤치를 하는 게 배그가 몇 코어 지원 게임인지 보기 위해서 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라이젠 유저들이 말했던 2700X와 2600X는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 두 개를 벤치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튼 상세한 오늘 벤치에 사용할 테스트 환경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환경에서 벤치를 할 거고요. 벤치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펜속은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펜속을 수동으로 안 하고 랜덤으로 해놓으면 CPU 클럭이 발열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동일한 온도로 맞추기 위해서 펜속은 55%로 고정을 해둔 다음에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거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1월 30일인가? 1월 31일 벤치 이후에 멀티코어 패치가 조금 더 강화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벤치는 안 했지만 제가 인텔 제품들 따라서 프레임 측정한 이후에 그런 패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라이젠이 기존에 있던 환경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멀티코어 지원이 더 강화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값이 기존에 있던 벤치들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가 남는 게 없죠. 플레이 한번 띕시다. 그래픽 옵션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 옵션보다 그냥 식생까지 높인 거예요. 식생 높여도 비램 증가하는 거 빼고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야 대기실 마이크로 스터링 보소. 뭐 대기실은 그럴 수 있어요. 부트캠프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프레임 벤치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비행기 내리고 이후부터 여기부터 프레임 띄워오겠습니다. 근데 여기 급락 구간이 있어가지고 프레임이 아마 낮게 나올 겁니다. 오우
일단은 부트캠프 떨어지기 전에 60방어가 안 돼요. 60방어가 안 돼요. 에이, 국민 오버 수준인데 60방어가 안 됩니다. 아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다시 벤치해야겠는데? 사람 없는데 떨어져서 하라고요? 사람 많이 떨어지는데 기준으로 벤치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기준으로 될 테니까요. 어? 북겜 창고 옥상 가서 존버하라고? 움직여야 돼요. 캐릭터가 안 움직이면 그것도 다를 수 있거든요. AMD 추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으로 너무 극한만 테스트한다고 뭐라 한다고요? 극한에서 CPU가 버텨야죠. 만일에 우리가 이런데 떨어져가지고 프레임 테스트를 해요? 아 그래 테스트해! 그러면 여기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이런데 떨어져서 벤치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하겠지. 근데 프레임 방어하려고 벤치를 보는 건데 이런데 떨어져서 벤치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만일에 이런 곳에 떨어진 벤치를 보고 북캠에 떨어졌는데 어 이런데 떨어졌을 때 한 100프레임 나오길래 어 100프레임 나오는 것 같다 해서 샀는데 북캠 떨어지니까 프레임이 막 60방어가 안 돼. 그러면 실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창고 옥상 존버 해봅시다. 창고 옥상 존버. 가만히 있어볼게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글카 로드를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봅시다. 기어서. 프레임 복구 되죠? 이제 처음 떨어질 때는 프레임이 낮고 그 뒤는 복구가 되긴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로딩이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이죠. 인텔 CPU도 양상은 비슷해요. 처음 떨어질 때는 프레임 급락했다가 복구가 됩니다. 근데 그 복구되는 시간이랑 이제 그런 게 문제죠. 제 신경 쓰이겠다. 계속 기어다니는 소리 들리니까. 오 사례 현장 사례 현장. 어? 펌프가 이기나? 어 펌프가 이기나? 사이가한테 정의 구현당했다. 오! 오씨 깜짝이야. 아 극한 로드율 안 나오는 건 지금 FHD라서 그래요. 아 이거 뭐 인텔도 낮게 나오긴 하는데 저번에 인텔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나왔죠? 야, 기억이 안 난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는 그래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반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했으면 솔직히 벤치 이제 끝내도 되지만 좀 더 해봅시다. 부트캠프 안에 이제 한 5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뭐야? 사람 왜 30명밖에 없어요?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대? 오! 어, 얘하고 나밖에 없었네? 부트캠에? 근데 얘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 주위에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프레임이 안 나와? 어떻게 알았냐? 얘 내 위치? 일단은 프레임 안 나와요? 사람이 다 죽었는데도 144가 방어가 안 되죠? 이 영상 보시면 9600K 4000까지 램 오버 땡기고 그때 아마 여기서 한판 했잖아요? 4.8 오버 땡기고 이거 램 4000 이상 들어있었거든요? 처음에 떨어질 때 프레임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복구되면서 전투할 때 계속 유지되다가 20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아 여기 존버할 때 200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안 죽은 상황이잖아요. 내가 초반에 싸우는 도중이니까 나중에 다 죽었으면 훨씬 더 프레임 올라가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죽은? 일단은 뭐 못 느끼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아 못 느끼신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결국에 사람 없을 때 144 정도 날았으면 됐지 뭐.
벤치 해봅시다. 아 벤치 지금 하면 안 돼요. 재부팅하고 벤치 해야 됩니다. 한 판 돌리고 나서 하면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프레임이 안 나오거든요. 재부팅하고 벤치 해야 됩니다. RTX는 로드를 닫고 병목 생기는데 라이젠 7은 99% 찍는다고요? 아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게 엔비디아 문제면 엔비디아 글카는 라이젠을 쓰면 못 쓴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라이젠 쓸 때 엔비디아 글카를 사면 안 된다는 소린데 지금 암드 글카는 거의 패급인데 가격 대비 라이젠을 가성비로 사고 지금 라데온을 사라고? 어이가 없죠? 그럼 그 돈으로 인텔 CPU에 엔비디아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프레임벤치는 1분부터 합시다. 1분부터 제가 항상 할 때마다 말씀드린데 배그 리플레이는 인게임보다 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로드율도 더 낮게 나오고. 그쵸, 하위 1%가 2700X보다 더 높이 나와요. 이건 내가 오버를 잘못한 게 아니라며. 그냥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건데. 2700X 오버가 안정화가 안 됐다고요? 41.5배수까지 안정화 시킨 전압에다가 제가 40배수로 내린 거였습니다. 안정화 안 된 거 절대 아니에요. 뭐 거의 오차범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평균 프레임은 하위 1%는 이건 의미있게 차이가 나죠? 진짜 결과가 신박하게 나오네요. 2% 차이, 하위 1퍼 프레임 2% 차이, 평균 프레임 차이 X. 2600X 더 좋아요. 아니 똑같은 게임인데 왜 인텔하고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죠? CPU 구조가 이렇게 이상한 거야? 어이가 없죠? 여기서 2700X가 8코 16스레드고 2600X가 6코 12스레드죠? 심지어 캐시도 차이 있어요. 근데 라이젠 구조에서는 캐시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나 봐요. 2600X가 에런 캐시가 몇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에런 캐시가 몇이었더라? 배틀그라운드도 이제 라이젠. 근데 진짜 개특이하네요. 진짜 특이해요. 인텔은 6코, 6코 12스레드 제품 올라가면서 뭐가 올라갔죠? 평균 프레임 올라가고 하위 1퍼 동일했고, 6코에서 8코 8스레드로 넘어갈 때는 평균 프레임이랑 하위 1% 프레임 둘 다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8코랑 8코 16스레드는 이거는 캐시 차이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8코 16스레드보다 6코 12스레드 제품이 하위 1퍼 프레임이 2%가 더 높아요. 야, 저세상 CPU 진짜. 2700X의 에런 캐시가 768이에요 에런 캐시가 768, 768 킬로바이트. 2600X는 에런 캐시가 576. 아니 캐시도 적은데 어떻게 더 높은 거지? 이 맛에 라이젠 쓰는 거구만. 아니 멀티코어 지원 제대로 안 되는 게임 할 때는 그냥 2600으로 벤치하는 게 낫겠는데 이거? 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지만 2600은 저는 추천합니다. 내가 뭘 라이젠을 다 게임에서 못 써먹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2600은 쓸만해요. 2600X는 여기에 플러스 PBO, 그러니까 5만원 차이의 PBO를 얹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600 무조건 수동 오버해서 쓰셔야 되고요. 제가 2600을 박격포에 물려봤을 때 올코어가 PBO 말고 XFR만 터지는가 봐요. 이게 올코어가 3.75였나? 3.7에서 3.75 정도 터졌던 것 같은데. 근데 수동 오버 하는 게 낫죠? 보통 이제 수동 오버하면 기쿨 쓰면 3.8에서 3.9, 뭐 겜맥 써도 겜맥 쓰면 한 3.9에서 4.0도 힘들어요. 3.95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겜맥 쓰면. 4.0은 힘듭니다. 4.0은 수율 좋은 거 아니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2600. 2600 기쿨 시끄러우니까 어차피 오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겜맥 쓰시고 약간 이 정도 오버해서 쓰는 게 가성비가 좋지 않냐. 2600X 사면 PBO 터뜨리면 이제 한 4.2, 단일코어 4.2 수준 터지고 뭐 올코어 터지면 한 4.0, 그러니까 4.0에서 4.2 정도 PBO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느낌,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BO 안 켜고 수동 오버해도 뭐 이거랑 큰 차이 없어요. 약간 수율이 좋겠지, X 버전이니까. 근데 솔직히 2600X는 그냥 PBO 켜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도 어차피 램오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2600 쓰세요. 램오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CPU 오버는 껌이잖아요. 이거랑 비교하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하고 이 프레임은 다른 겁니다. 벤치마크 자체가 완전 다른 구간이라서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보여준 거 가지고 계산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 97.6에 78.5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평균 프레임이 25% 넘게 차이 난다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벤치 구간으로 다시 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아예 다른 구간이기 때문에 아예 같은 수치라고 볼 수 없어요. 일단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디비전 프레임 벤치 영상 이미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디비전 프레임 벤치에서는 2700X가 9600K 국민오보이한테 졌거든요. 뭐 그 영상 보시고 보셨을 거니까 이제 그 디비전도 나중에 2600이랑 9400F도 프레임 벤치를 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멀티코어 지원이 거지 같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2700X가 2600X보다 이 벤치에서는 구리게 나왔습니다. 뭐 이게 오차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그냥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른 벤치에서 나왔던 것처럼 2600X랑 2700X는 배그에서만큼은 동급이다 가 결론입니다. 2600 사세요. 결론은.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